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그 일요일 오전 9시 38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제는 그 이승만의 학력에 관해서 얘기를 했는데 어제에 이어서 계속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내가 한 이쪽 전번 시간에는 그 도올 김용옥 교수의 주역 회사전이라는 책을 이제 구입해서 틈틈이 읽고 있다. 이런 내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책도 읽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책은 뭐냐면, 광화문 괴담이라는 책인데, 조선일보 박종인 기자가 쓴 책입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은, 이 책을 읽어보면은, 그 우리나라의 그 문화재청이라는 기관이잖아요. 그 문화재청이라는 기관에서 얼마나 졸속으로 그, 일을 진행시키는가, 절실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어보면은 참 역사 사실에도 없는 그런 참 역사를 다시 창조한다고 할까. 이 우리나라 문화재청이 그런 수준이에요. 전혀 역사에 근거가 없는 일을 벌이고 있다. 그거죠. 그래서 이 책을 읽어보니까 정말 역사를 논증하는 여러 자료들을 그 취합해 가지고 역사를 논증하는 탁월한 이 능력이 있다. 이 박종인 기자가 이렇다는 걸 알고 그래서 그이 책을 들춰보니까 박종인 기자는 그뭐 전공했다는 것이 뭐꼭 학교에서 배웠느냐 이런 문제를 떠나서 학교 공부가 아닌 그 사회에 나와서도 또 자기 나름대로 공부를 해서 전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학교에서는 그 역사를 전공하지 않았다. 서울대 사회학과를 나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상당히 그 역사 관련 자료들을 많이 살펴봤고 역사를 깊이 있게 들어간다. 그래서 그 문화재청이 벌이는 헛된 짓거리들을 많이 이제 공격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겁니다. 앞으로 이 문화재청은 어떤 일을 벌이려고 하면은 반드시 그 역사적인 그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고 역사를 전공하는 교수라든가 아니면 이 박종인 기자 같은 역사를 전문으로 글을 쓰는 이런 기자들을 이렇게 한테 자문을 구해 가지고 일을 벌려라. 마음대로 자기네 마음대로 떠오르는 생각을 가지고 함부로 일을 벌리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말이죠. 이 지금 내가 리딩하는 게 나무 위키거든요. 나무 위키에 나와 있는 나무 위키라는 게 하나의 이게 뭐냐면은 백과사전 형식인 겁니다. 백과사전 형식인데. 이 나무 위키에 올라온 내용도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나무 위키에 뭐 역사적 인물들 이런 인물들을 내가 이제 검색을 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나무 위키에 올라온 내용조차도 완전히 100%는 신뢰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도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요. 하여튼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 나무 위키라는 거는 여느 문건보다는 그래도 그 신뢰도가 비교적 높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뭐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그렇잖아요. 세상 일이 뭐 어느 거든지 오류가 있을 수는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다는 걸 생각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1910년 종로 기독교 청년회 총무 겸 학감. 그러니까 프린스턴 대학교 대학원에서 정치학 박사를 받은 다음에 그다음에 1910년 10월에는 귀국해 가지고 종로 기독교 청년회 총무 겸 학감을 지냈다. 1913년 8월 미국 하와이 한인 기숙학교 교장 겸 한인 기독학원 원장. 그러니까 이제 귀국해 가지고 종로 기독교 청년회 총무 겸 학감을 지냈는데 그 후로 또 출국했네요. 미국으로 출국을 해가지고 미국 하와이 한인 기숙학교 교장 겸 한인 기독학원 원장.
그다음에 1913년 9월 태평양 잡지 창간, 1914년 7월 하와이 한인여자 성경학원 설립, 1918년 7월 하와이 호놀룰루 신립교회 설립, 1919년 3월 대한국민회의 국무경. 대한국무회의 국무겸, 그러니까 국무총리 겸 외무부 장관을 했다고죠. 대한국민회의. 이 대한국민회의란 단체는 1919년에 설립한 단체고, 1919년에 설립했는데 1919년에 또 해체가 됐네요. 그러니까 설립한 그 해에 또 해체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래 못 가서 바로 해체가 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연해주 등지에서 활동한 일제강점기 재외독립운동단체. 연해주. 연해주라는 게 그 지금의 그 어디냐면은 소련의 그 러시아의 살린 그쪽이 연해주 지역입니다. 일제강점기 국내에서 독립운동을 하기 어려워지고 3.1운동 등 독립 열망이 강해지면서 1919년 3월 17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한군명, 문창범, 이동휘에 의해 설립된 독립운동단체이다. 문창범을 의장으로, 김철훈을 부의장으로 내정하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비슷한 시기에 중국 상하이에서 상해 임시정부, 경성부에서 한성정부가 설립되었는데 임시정부를 칭하는 이들이 분산되어 있을수록 항일투쟁이 힘들다는 의견이 모아져서 서로 통합을 계획, 1919년 9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설립되었고 이에 통합하였다. 그러니까 이 임시정부가 이렇게 뭐 많이 이 난립이 됐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연해주, 러시아의 스탈린이 아니라 러시아의 사할린, 이 사할린 부근으로다가 그쪽에서 생겨났던 연해주, 대한민국 임시정부, 연해주 등지에서 생겨났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었고, 중국 상하이에서 생겨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었고, 또 경성부. 경성부라는 건 우리 그 조선의 그 수도잖아요. 그때 당시 이제 일제 식민지 시절에 경성, 조선 경성에서 생겨났던 한성정부, 이렇게 여러 임시정부가 이제 난립했던 거죠. 근데 이렇게 여러 임시정부가 난립하다 보면은 항일투쟁이 더 힘들어진다, 이래가지고 이제 서로 통합을 하게 됐다, 이런 얘기죠. 통합을 하게 된 게 이제 상해 임시정부로 통합을 하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1919년 4월 12일에서 1919년 4월 23일을 초대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총리, 1919년 4월은 초대 한성 임시정부 집정관 총재, 1919년 9월 11일에서 1925년 3월 20일 초대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통령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보니까 말이죠. 1919년에서 1919년 4월 12일에서 1919년 4월 23일까지 이제 초대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총리를 했다. 이때 이승만이가 국무총리를 할 때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통령을 누가 했었느냐,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들 그 3.1운동의 그 뭐 중추적인 인물을 했던 손병희 있잖아요. 손병희. 손병희가 이때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대통령을 했었고, 이승만이는 국무총리를 했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대통령을 했을 때는 이거는 그 상해 임시정부에서 이승만이가 대통령을 했다. 1924년 11월 대한인 동지의 종신총재,
1930년 1월 태평양 주보 재발간인 1932년에서 11월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제연맹 특명 전권 대사, 1933년 3월 대한민국 임시정부 무임소 국무위원, 1933년 6월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위원, 1934년 4월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미의무행사 의무위원장, 1941년 4월 20일 대미 재미 한족 연합위원회 외교위원장, 1941년 6월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미외교위 부위원장, 1942년 1월 16일 한미협회 설립, 1945년 9월 6일에서 1946년 2월 19일 조선인민공화국 초대 주석, 조선인민공화국, 이거는 뭐, 공산주의 형태를 띈 단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주석을 지냈다고 하네요. 이거 한번 봅시다. 공식적으로 취임한 것은 아니었다고 나오네요. 공식적으로 취임한 것은 아니었으며, 영운형이 세운 조선인민공화국 내각에게 일방적으로 추대된 것이다. 이 당시 이승만은 해외에 있었으며 귀국한 이후 라디오 방송을 통해 공식적으로 조선인민공화국 주석직 취임을 거절했다. 사실 이승만뿐만 아니라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조선인민공화국 정부 요직에 일방적으로 추대되었는데, 여기 조선인민공화국 초대 주석을 맡았다는 건 뭐냐면은, 그 영운형이 아시죠? 영운형이가 그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라는 걸 하고 그랬었잖아요. 거기 영운형이가 건국하려는 그런 그 명칭이 조선 인민 공화국이었다 이거죠. 거기에 영운형이가 이제 이승만이를 그 주석으로 추대한 겁니다. 이승만이 의사와는 상관이 없이. 예.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 이승만이가 귀국해가지고 거절했다는 거예요. 나는 이 공산계열하고는 절대 손 잡지 않는다, 이렇게.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이승만의 그 의견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승만이를 이제 초대 주석으로 이렇게 했던 것이죠. 독립촉성중앙협의회 회장, 한국소년군 총본부 고문, 초대 남조선 대한민국 대표 민주의원 의장, 대한독립촉성국민회 총재, 반탁독립투쟁위원회 최고 고문, 미육군 연합협회 감사장 수장, 미육군과 해군 연합협회 금 명예훈장 수훈, 대동청년단 총재, 재헌국회의원인데, 이제 정부를 수립하려고 이제 처음으로 시도된 것이 재헌국회가 이제 생겼잖아요. 그 재헌국회의 동대문구 갑으로 이제 재헌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그 다음에 그 재헌국회에서 초대 국회의장으로 당선됐다. 그러니까 재헌국회에서 이승만이를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국회에서 선출했다. 이거죠. 근데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이승만이가 어디를 가나 회장, 뭐 주석, 뭐 국회의장, 한마디로 이렇게 우두머리로만 돌았다 이거죠. 그 원인을 한번 따져봅시다. 다만 요때 그 국무총리를 했던 1인자가 아니라 잠깐 2인자를 했었던 그런 그 위에는 전부 이제 총재니 의장이니 뭐 이런 걸로만 돌았다 이거죠. 근데 이때 잠깐 그 국무총리를 했던 거는, 여러분 그 손병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유명합니까? 얼마나 그 인지도가 높은 인물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그 이승만이 또 그 나이도 어렸고, 그러나 이때 손병이는 나이가 많았죠. 이승만이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고, 사회적으로 손병이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때는 이승만이가 손병희보다 훨씬 나이도 어리고 하니까 이 이인자 국무총리를 했던 겁니다. 그래 이런 이의를 빼놓고는 대부분 뭐 의장이라든지 무슨 뭐 이렇게 우두머리로만 돌았다 이거죠. 과연 이승만이가 정말 능력이 탁월해서 이렇게 어딜 가나 의장으로 추대받고 이랬을까? 이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이때나 이 예전이나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선비를 중요시하기는 그런 풍조가 있었습니다. 이 선비. 그래서 사농공상이라는 얘기도 나왔잖아요. 사. 선비가 으뜸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사농공상. 그 다음에가 그 다음 계층이 이제 농부. 이 농부라는 건요. 그렇게 이 우리나라는 이 전통적인 농업 국가였기 때문에 농부라는 그런 신분을 그렇게 중요시 여겼던 겁니다. 농부라는 것은 선비 다음 가는 신분이었어요. 농부를 그렇게 중요시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사농공상. 그 다음에 농부가 그렇게 선비 다음으로 중요시 됐고, 그 다음에가 뭐죠? 공상이다, 이거예요. 공상. 이 공상을 제일 그 하층계급으로 봤던 겁니다. 그렇게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이 선비사를 중요시 여겼다고 하죠. 선비. 이글 읽는 선비라는 게 뭡니까? 학력이거든. 요즘 말로 하면 그게 학력이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 그 조선 민중은 대대로 이렇게 학력을, 화려한 학력을 지닌 사람을 참그 무시 못하는 그런 풍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더군다나 이승만이라는 존재는 뭐, 서당만, 한문 공부만 했던 그런 사람도 아니고, 소위 그때 말로 하자면은 이 신학문, 서양 학문으로 신학문이라고 했단 말이죠. 신학문을 배워가지고 그 미국에 가서 박사학위까지 받은 사람이니까 그런 이승만의 그런 그 학력의 위상을 거부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거부하기가 곤란한 겁니다. 그런 데서 그 높은 그 학력이 갖는 그런 그 위상, 그런 것 때문에 이승만이란 존재를 함부로 할 수가 없었다 이런 얘기죠. 그런 것도 있고 이승만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이승만이는 어딜 가나 어떤 단체를 가나 어느 조직을 가나 자기를 최고 지도자로 옹립을 해야지 자기를 최고 지도자로 모시지 않는 그런 집단은 반드시 와해를 시킨다는 겁니다. 이승만이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이는 어느 단체를 가나 어느 조직을 가나 자기를 최고 지도자로 이렇게 내세워야지 그렇지 않는 단체는 이승만이가 와해를 시킨다. 이승만이가 다른 단체를 와해시키는 능력이 탁월했다는 겁니다. 아주 무슨 수를 그 쓰든지 반드시 그 단체를 와해시킨다는 거예요. 그런 아주 탁월한 재주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승만이가. 그렇게 그 이승만이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미국에서 이렇게 활동할 때나 이런 경력을 보면 어느 정도 그 말이 사실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만큼 이승만이가 어떤 조직체를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어떤 조직에 들어갔는데 이승만이를 최고 지도자로 내세우지 않고 2인자나 3인자로 이렇게 두잖아요. 반드시 그 조직은 망하는 겁니다. 이승만이가 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승만이는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항시 이승만이는 외교로 강대국을 이렇게 등에 업고 외교로 독립을 쟁취해야 된다 이런 그 신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어느 한 독립단체를 들어갔더니 그 독립단체는 외교를 중요시 여기질 않고 이 김구처럼 이렇게 무력을 행사해가지고 독립을 쟁취하려는 그런 걸 그런 걸이 이념으로 삼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단체에 들어가서 이
이 자기의 그, 생각을 펼치기가 곤란한 거죠. 그렇잖아요. 자기가 평소 생각하고는 신념이나 이상을 펼칠 수가 없다고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아마 그, 기존에 있던 그 조직을 뒤엎는 그런 일을 했었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승만이가 그 하와이 있을 때뭐 하여튼 자꾸 얘기가 길어지니까 그 얘기는 또 다음에 얘기를 진행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무궁화 대훈장을 수호했다. 뭐 이런 게 있고 이 훈장은 말이죠. 이승만 자신이 대통령으로 재직할 때 받은 훈장이니까 이 훈장에 대한 뭐 얘기는 깊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자기가 자기 가슴에 훈장을 다는 거와 똑같은 거야. 이때 자기 이승만이가 이때 대통령을 할 때거든. 대통령이란 권좌리에 올랐을 때니까 보십시오. 1949년 8월 15일에 이제 정부가 수립되잖아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가 이제 됐을 때니까 자기가 초대 대통령이니까 자기가 자기 가슴에 훈장 다는 거 아무것도 아니죠. 응? 그 박정희가 5.16 혁명을 성공시키고 나서 자기 어깨에 자기가 별을 달듯이 똑같은 얘기입니다. 셀프 훈장이죠. 박정희가 5.16을 일어나서 셀프 별을 달듯이 이승만이도 셀프 훈장을 달았다 이거죠. 그런 말이 있습니다. 1952년 3월 20일에서 1960년 6월 15일에 자유당 총재를 역임했다. 그다음에 1952년 8월 15일에서 1956년 8월 14일 제2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1953년 1월 18일 미국 법률자문협의회 명예회원이 되었다. 1954년 7월 30일 미국 조지 워싱턴 대학교에서 명예 법학 박사기를 받았다. 이거는 명예 박사라는 것은 이거는 학문을 해서 박사를 받은 것이 아니고 이것은 그 학문을 닦아서 받은 박사가 아니고 명예 박사는 건 뭐냐면은 그 사람의 사회 인지도, 사회 활동 이런 걸 감안해서 그냥 수여하는 박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진짜 박사가 아닌 거죠. 항시 이 명예자라가 붙으면 진짜가 아닌 짝퉁이라고 봐야 됩니다. 속된 말로 짝퉁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문을 해서 박사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이거는 그 이때의 박사라는 것은 그 이승만의 그 사회적인 위상이라든지 뭐 공로 이런 걸 해서 수여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미국에서 1955년 3월 21일 미국에서 금형자유훈장을 수호했다. 1956년 8월 15일에서 1960년 4월 26일까지 제3대 대한민국 대통령을 역임했다. 이게 이제 문제시가 된 겁니다. 물론 그 전에도 이 3대 임기 이전에도 6.25를 겪으면서 뭐 보도연맹 뭐 학살권이라든지 뭐 전쟁 중에도 이 정치 파동을 또 일으키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이 3기 전에 이 3대를 집권하기 전에 3대 대통령을 집권하기 바로 전에 스스로 특별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 국민 여러분한테 사과드리겠습니다. 내가 6.25 때 저지른 그런 뭐 보도연맹이라든가 뭐, 정치파동 등은 정말 대한민국이 바람 앞에 등불 격일 때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극약 처방의 노릇이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그것을 100번 이해해달라. 그리고 이제는 전쟁도 휴전이 됐고,
어느 정도 안정기에 들어갔으니까 나는 이제 그만두겠다. 그만둬야 되는 겁니다. 그랬더라면 이때 바로 이제 3대까지 하고 나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렇게 3.15 부정선거가 생겼고, 4.19가 생겼단 말이죠. 근데 이승만이를 두둔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승만이가 3.15 부정선거를 저질렀잖아요. 3.15 부정선거를 저지른 건 이승만이는 몰랐다. 그러니까 이승만이 밑에 사람들이 3.15 부정선거를 해체한 거지, 이승만이는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 이승만이를 두둔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몰랐으면 어떻게 되죠? 이승만이는 진짜 몰랐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몰랐으면은 그거는, 뭐라고 하나요? 내가 지금 언뜻 떠오르지 않는데, 이 말에 집중하다 보니까 또이 단어가 언뜻 떠오르지 않는데, 몰랐어도 죄가 되는 겁니다. 그걸 3.15 부정선거를 이승만이가 몰랐어도 죄가 되는 거예요. 최고 책임자로서, 대한민국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몰랐다는 거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몰랐어도 죄가 되는 겁니다. 왜 최고 책임자가 그걸 챙기지 못했느냐? 책임유기 아니냐? 이렇게 추궁이 될수 있는 겁니다. 분명히 몰랐으면은 이승만이는 3.15 부정선거를 해체하지 않았는데, 그 밑에 사람들이 3.15 부정선거를 해체했다 하면은 왜 몰랐느냐?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왜 몰랐냐? 그건 직무유기 아니냐? 아, 직무유기. 직무유기죄가 될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승만이가 몰랐든 알았든 간에, 어쨌든 간에 3.15 부정선거를 저질렀다는 거는 이승만의 책임이 될수 있는 거죠. 몰랐으면 직무유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보면은, 이승만이가 이3.15 부정선거 이런 걸한거 보면은, 이승만이가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을 세웠다. 그렇게 자기가 세운 자유국가 대한민국을, 그 자유를 스스로 짓밟는 행위를 스스로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세운 자유 대한민국을, 그 자유민주를 스스로 짓밟는 그런 모순적인 범죄를 자기 스스로 저질렀다, 이거죠. 자기가 세운 자유민주주의를 자기가 짓밟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사과 변명 이런 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자기가 세운 자유민주국가를 3.15 부정선거라는 편법과 이런 그런 걸 해가지고 자유민주주의의 질서를 자기가 짓밟아 버린 겁니다. 이건 중요한 범죄죠.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하는 게 그겁니다. 이걸 이렇게 3대까지 해먹지 말고, 2대를 집권하고 끝냈어야 된다, 이거예요. 스스로 기자회견을 하고 물러났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세계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16대조 양령대군, 양령대군의 뭐 16대조, 이승만이가 양녕대군의 16대 후손이란 그 하잖아요. 양녕대군을 보면은, 이게 이제 양녕대군의 묘입니다. 태어나기는 이제 1394년에 태어났고, 정안군 사저. 그리고 지금 정안군 사저라는 게 지금의 이제 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 태어났고, 사망은 1462년 10월 8일, 68세에 사망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묘는 이제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에 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양녕대군의 16대 후손이라는 거죠. 이승만이가 그랬던 양녕대군 16대 후손이라는 겁니다. 조선 전기 왕족이자 정치인, 화가, 시인 태종과 원경 왕후 민씨 장남이자 세종의 큰 형, 엄밀히 따지면 태종과 원경 왕후 부부의 사남이다. 태종은 양녕대군 위로 아들 3명을 더 두었지만 모두 어린 시절의 요절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그 이승만이는 양녕대군의 16대 후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잠깐만요. 아버지는 이승만의 아버지는 이경선이다. 이승만의 아버지는 1839년 6월 12일에 태어나가지고 1912년 12월 4일 73세로 사망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할아버지는 이승만의 할아버지는 이창록. 이창록이는 51세에 사망했고 증조부 할아버지는 이황인데 1784년 10월 15일에 태어나가지고 1845년 향년 60세로 사망했다. 이승만의 일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승만의 일생. 조선에서 대한제국 시기까지 이제 조선에서 대한제국 시기까지의 이승만의 한번 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말이죠. 이게 아버지 이경선하고 찍은 사진입니다. 이 오른쪽이 요게 이제 이승만이죠. 요 가운데 앉은 사람이 이제 갓을 쓴 사람이 이경선, 이승만의 아버지 이경선이다. 이 사진은 이제 1893년 도동서당 시절에 아버지 이경선 서당 친구 김홍서와 함께 찍은 사진. 이것은 이제 서당 친구 김홍서와 같이 찍은 사진이다. 이승만, 서당 친구 김홍서, 그다음에 그 아버지 이경선 이렇게 찍은 사진이다. 이겁니다. 고종 12년, 1875년 3월 26일 황해도 평산군에서 태어났다. 세계를 보면 알수 있듯이 이승만은 태조 이성계의 18대 손이자 태종 이방원의 장남인 양녕대군의 16대 손이다. 그러니까 이성계의 18대 손. 그 이승만이는 태조 이성계의 18대 후손이고, 그다음에 이방원이가 누굽니까? 이성계의 아들이잖아요.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의 장남이다. 이거죠. 양녕대군이. 그래서 이방원의 장남인 양녕대군이 16대 손이다. 하지만 5대조부터 벼슬이 끊겨 이미 몰락한 집안이었다. 이걸 보면은 이승만이는 정말 이성계가 18대 손조였다고 하니까 정말 이승만이는 정통적인 왕가의 피를 받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승만이가 정통적인 왕가의 피를 받고 태어난 사람이지만 이승만이의 집안은 5대조 할아버지부터 벼슬길이 끊겼다. 이런 얘기입니다. 5대조 할아버지부터 벼슬을 못했다. 이런 얘기예요. 이승만은 아버지 이경선과 어머니 김혜김씨 김말란. 이승만의 어머니는 이제 김혜김 씨,
김말란이라는 여잔데 이승만의 어머니는 1833년에 태어나가지고 1896년에 사망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63세에 사망했네요. 이승만의 어머니는 63세에 사망했다. 사회에서 3남 2녀 중 막내로 태어났으나 3남 2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이승만이가 막내였다. 손위의 두 형이 그의 출생 전에 홍역으로 사망했기 때문에 장남 역할을 대신하였고 사실상의 6대 독자가 되었다. 위로 형이 두 명 있었지만은 어려서 홍역으로 사망했고 사실상의 이제 장남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6대 독자가 되었다 이런 얘기죠. 6대를 독자로 내려오게 되었다. 그래서 이승만이가 그렇게 양녕대군 16대 후손의 6대 독자가 되었다. 1877년에 한성부 남대문 밖 우수현으로 이사하여 그곳에서 자랐다. 이승만의 호인 우남이 우수현의 남쪽이라는 뜻이다. 이승만이 호가 우남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승만의 호남인 우남인데 그 우남의 뜻이 뭐냐면은 우수현이 남쪽이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수현이 남쪽이라는 곳에서 이승만이가 태어났다. 그래서 호를 우남이라고 지었다 이런 얘기죠. 아호는 그의 어머니가 꾼 용꿈에서 영감을 받아 지은 승룡이었으나 사주팔자를 보니 늦게 왕이 될 사주라 하여 그의 부모가 이름을 승만으로 개명시켰다고 한다. 이 이승만의 그러니까 이승만의 어머니가 이승만이를 낳자마자 지어준 이름이 뭐냐면은 승룡이라고 지었다는 겁니다. 이승룡. 그게 이승만의 이제 어렸을 때 이름이라는 거죠. 근데 이 부모들이 어느 용한 사주를 보는 사람한테 가서 사주를 봤더니, 아유, 승룡이 얘가 왕이 될 사주다. 아, 이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놀라가지고 이름을 고쳤다는 거예요. 얘가 왕이 될 사주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부모가 이름을 고쳤겠어요? 아, 아들이 왕이 되면 좋지. 아들이 왕이 되면 아들 덕분에 정말 부모도 잘 되는데 호의호식하고 잘 살 수가 있는데 왜 그거를 막았을까요? 그게 뭐냐면은 이 왕의 기운이 서린다고 하면은 제거를 시키는 겁니다. 예. 살해하든가 미리 어린애도 그래요. 어린애도 제가 앞으로 왕이 될 사주다 이렇게 낙인이 찍혀버리면 죽이는 겁니다. 현재 이 집권을 하고 있는 현재 이 권력을 쥐고 있는 왕의 이 측근들이 나서서 그 어린애를 죽이는 거예요. 얘가 왕의 싹수가 보인다면 죽이는 겁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왕이 될 사주다 이렇게 낙인이 찍히면요 주변에서 견제가 자꾸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주변에서 시기와 견제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개를 자꾸 왕의 사주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개를 자꾸 망가뜨리려고 주변에서 시기와 질투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이제 그런 것에서 자유롭게 살아라 해가지고 이름을 고쳤다는 겁니다. 늦게 왕이 될 사주라고 하여 그의 부모가 이름을 승만으로 개명시켰다고 한다. 그런 것도 있고 여기 보니까 내가 잘못 얘기했을 수가 있는 건데 왜 이렇게 이름을 고쳤냐면 여기 한문을 보면 뭐라고 돼 있습니까? 이을증 늦을 만이거든. 에? 나도 이승열 할 때 나도 이 이을승자를 씁니다. 근데 이 자가 뭐냐죠? 늦을 만이에요. 그래서 이 사주팔자를 보는 점쟁이가 늦게 왕이 될 사주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승만이의 사주를 보더니. 그래가지고, 아, 그럼 늦게라도 왕이 되거라 해가지고, 이름을 이승만으로 고쳤다. 이렇게도 또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늦게 왕이 될 사주다 이렇게 점쟁이가 얘기를 하니까 그 점쟁이 말에 놀라가지고 미리 있을 환란을 피하기 위해서 이름을 고쳤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 또 한편으로는 아참 좋은 이들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그럼 네가 왕이 되거라 이런 의미에서도 이름을 고쳤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뭐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린 시절에 서당을 다녔고 그 당시 유생들이 그러했듯 이승만도 과거 시험에 여러 번 응시했으나 계속 낙방하였다. 지금 40분을 경과했습니다. 요 얘기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이승만이가 그렇게 서당을 다니고 한학을 공부해가지고 여러 번 과거 시험에 응시를 했으니까 응시를 했지만 합격을 하지 못했다. 번번이 낙방을 했다. 근데 그때 합격을 했으면 어떻게 됐죠? 그때 과거에 합격을 했으면 망해가는 조선의 나라, 조선의 관리가 되어가지고, 조선과 함께 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소의 망해가는 나라, 조선의 관리로서 만족하면서 자기 자신도 망해갔다. 그런 거죠. 그런데 계속 과거에 낙방했으니까 더 좋은 결과가 생긴 겁니다. 신생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는 그런 결과가 생긴 겁니다. 우리나라 말에 이런 얘기했잖아요. 사자성어에 무슨 얘기했냐면 이런 얘기했어요. 전화위복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화가 복이 됐다. 바로 이런 경우에 그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과거의 낙방을 계속했으니까, 그렇게 과거에 계속 낙방했으니까 신생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었지, 이때 과거에 합격했더라면은 망해가는 조선과 함께 조선의 관리로서 이승만이 더 망해갔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42분을 경과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이승만이 여러 번 과거 시험에 낙방했다.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 다음번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